있고 다큐 스타일의 영화겠죠? 혹시나 아길레도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음악 들으러 갑니다. 오늘 허비앤콕 영화를 봤거든요. 기대를 정말 안 했어요. 그냥 뭐 허비앤콕의 일대기겠구나,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뭐 젊었을 때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정보 별로 없이 그냥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잠깐 나오는 거 보고 그냥 뭐 피아노 잘 치니까 보러 가자. 제가 13년 전에는 허비앤콕 음악 좋아했거든요. 지금 나오는 존 메이어랑 같이 콜라보한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이 너무 좋아서 지인들한테 다 선물해줬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애니 네록스도 되게 좋아하고 애니 네록스 예전엔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자가 너무 멋있어요. 아무튼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 순서대로 막 나열한 것처럼 음악이 막 나와가지고 한 3, 40분 정도에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진짜
흥분했어요, 혼자 막. 토마토 맛있다. 정말 막 그냥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는 듯한 느낌? 아, 걔 늙었겠지, 뭐 좀 그렇겠지. 봐서 뭐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대로인 거? 아, 친구들 모두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도 안 늙고 그 열정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나만 변한 것 같아서 막 그렇더라고요. 아, 나 예전에 진짜 음악 많이 들었는데 막 저기 마커스 밀러도 나오고 케니 가렛도 나오고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재즈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등장하니까 너무 좋았고 음악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막 나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기대를 안 하고 왔지? 왜 이렇게 좋지? 나만 좋은가? 피아노 또 연주, 아, 미쳤다 미쳤다 하면서 보고 나 지금도 흥분하고 있네. 진짜 술 한잔 하면서 보고 싶더라고요. 음악도 너무 좋고 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도 제가 그 운반에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음악을 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난 존 메이어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와, 그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피노콜카처럼 예쁘더라고요. 노래도 잘 아방들은 신념이 있어서 그런지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난 너무 진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 중에 하나가, 아, 꿈도 있었어. 뉴욕에 가서 직접 진짜 코앞에서 재즈 연주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데이비 샌본을 또 좋아했었다. 데이비 샌본이 좀 그때 재즈계에서는 핫했을 때였는데 근데 그 꿈도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음악도 안 듣고. 아, 거기에 또 데미안 라이스도 나오는 거예요. 아, 맞다, 데미안 라이스도 있었지 하면서 혼자서 막 계속 데미안 라이스 막 써야겠다. 근데 데미안 라이스는 너무 너무 우울하죠, 감성이. 그때는 그때 음악이 다르거든요. 그때 그 연주자를 기분에 따라서 즉흥 연주 시기니까. 그래서 진짜 지들으면 너무 좋아요. 오고 느낀 거는 또, 아, 난 반성 덕후니까. 저는 어디 뭐 어느 소속돼 있으면 거기에 흡수돼가지고 전 없어져 버리거든요. 전화하는 사람 없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눈먼 장님처럼 살아요. 근데 여기 연주자들은 콜라보를 하는데 정말, 아우, 자기 생각들을, 아니, 자기가 나타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나타나더라고요. 아, 맞아, 애니 네럭스, 다이미안 라이소, 자기 음악처럼 또 피아노도 그러고 각자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고 자신만의 영혼을 내뿜는구나. 나는 뭐지? 내 소리, 난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책 같았어요. 좋은 책 한 권 읽고 온 느낌? 마음이 따뜻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속물처럼 살았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목적의 수단이고 그렇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정말 한심했어. 지금이라도 노력하자. 취미를 갖고 버터를, 저는 이렇게 녹은 버터가 좋더라고요.
다 먹다. 다 먹었어요. 더없이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 도로시 파커 지음. 우리 처음 만난 뒤 그가 보내준 한 송이 꽃. 그인 참 알뜰하게도 사랑의 메신저 골랐네. 속 깊고 순수하고 향기롭게 이슬 머금은 정말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 한데 왜일까요? 왜 내겐 아직 아무도 정말 아름다운 리무진 보내는 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고작 장미나 받는 게 내 운이죠. 정말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 시인은 사랑이 감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의 정표로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보다는 아름다운 리무진 한 대를 받고 싶다고 투정합니다. 독일 시인 릴케가 파리에서 지낼 때 이야기입니다. 산책길에 매일 동전을 구걸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릴케가 동전 대신 갖고 있던 장미 한 송이를 건네자 할머니는 릴케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나오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 할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자 릴케가 답했습니다. 장미의 힘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삶은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이지 결코 둘 다가 아닙니다. 사랑 담긴 장미 한 송이가 나을까요? 사랑 없는 리무진 한 대가 나을까요? 책 생일 중 장영희.